캠핑용품 할인된 금액에 또 한 번 추가 할인 받는 방법. 캠핑용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갑자기 힘들. 저희 지금 아침 먹고 있어요. 아 뜨거 뜨거. 아 혀댈 뻔했어. 아 원래 아한데 너무 추워는. 왜 이렇게 추워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아이들이 없어요. 자유의 아빠. 자유 엄마. 결혼기념일 10주년. 10주년 시어머니께서 또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10주년인데 이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어. 결혼기념일이라 진짜 대박인 걸 찾아냈어요. 바로 캠핑샵. 또 즐겨봅시다. 캠핑샵에서는 다 할인된 가격에 제품들을 팔잖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꿀팁이거든. 꼬찌기님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방법인데. 여보가 이번에 시골에서 많이 도와주고 너무 고마워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 나는 사실 빨리 가자. 아 나 지금 설레요. 시간이 없고 빵 빨리 먹어. 알았어. 난 아까 다 먹었으니까 빨리 먹어. 수아 빨리 먹으라고. 시간 없다니까. 그냥 잔데 갈까? 아니 천천히 먹어. 체할 수 있으니까. 날씨 추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휴마 캠핑샵이야. 둘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요즘에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작은데 더 큰 거 없나? 우리과 똑같은 건데 얘는 여름에 약간 빈텐트형이야. 근데 바람도 쓸 수 있는 에어 리빙 쉘터.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방수가 되니까. 있잖아. 응. 아니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 신상 백화처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여름은 역할 게 더 잘 어울려. 어떤 거요?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시간이 없어. 갖고 싶은 게 없나 봐 이거. 지금 들어오자마자 뭐 자꾸 고르래. 이게 초입인데요. 신중해야 되죠. 이런 것도 참 갬성갬성하네. 나중에 우리 둘이 다닐 땐 이런 거 하나 사서 가져다니자. 뭐 일단은 막 집어넣으세요. 아이고 빈박스네. 못 느꼈다. 감성감성한 색깔 이쁜 거 많다. 나 핑크 좋아하는데. 됐어. 오늘은 내가 사고 싶은 거라며. 자식 티테이블이 고급스럽다. 예쁘다. 또 원목이 좀 땡기더라. 가격은 안 돼. 이런 거 보시면 마음 아프니까. 요즘에 진짜 이런 서큐를 무조건 쓰면 좋지. 카펫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캠핑 느낌에 맞는 인디언 마크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참으로 마음에 드는 거 생겼어. 슈머 뭐야? 랜턴. 랜턴이 거의 없잖아. 근데 얘가 튼튼해 보여. 무게감도 있고 충전식이라 괜찮을 것 같거든. 이쁘다. 감성 느낌 나는데 슈머 이거? 랜턴류를 일단 하나 사야겠다 무조건. 티탄 소주잔 감성감성해. 우리 대추나무 소주잔 있잖아.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인 거잖아. 내려놓을게. 그래도 이거라도 들고 가야지. 뭐라도 담아봐야지. 모닥불에다가 캠프파이어 할 때 뭐 넣으면 이제 색깔 변하는 거. 아~ 애들 좋아할 것 같아. 하나 두 개 정도 사보고. 아 이런 육각 테이블도 사고 싶은 거. 슈퍼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 좋다니까 슈마. 여기다가 난로 넣고 아니면 여기서 불멍하고 먹으면서. 나 이것도 사고 싶었어. 이렇게 토치 넣고 슈마. 나 이거 픽픽. 나 더 사대? 빨리 집어넣으라. 이 칼도 하나 사고 싶었긴 했는데 얘는 좀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 칼이. 오피넬 거. 오피넬 칼이. 슈마 우리 이거 랜턴 사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안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M자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금액이 만원 차이면은 M자가 날 것 같아. 야, 이거 헤드랜턴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모자에다가 끼는 거야. 이게 A6야 이거. 처음 봤지 슈마? 근데 A7이랑 되게 비슷해 보인다. 거의 뭐 똑같은 구조지. 아 근데 지금 A7은 소이밀크 이번에 출시되거든. 그거 우리 계속 눈여겨봤었잖아.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갬성적인데. 근데 아직 출시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약 안 받는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착순으로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 캠핑 한 꿀팁 영상 만들었었잖아. 난로를 한번 대여해서 가보는 거. 아 그치. 근데
여기는 난로를 대여해 주시네. 아, 그, 대여해 주신 거야? 어, 많이 남아 있어, 파스코. 그리고 판매된 제품들은 지금 다 품절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먼저 대여해서 한번 겨울 캠핑 한번 해보시고 나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찾았어. 내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이럴 때 사야지. 뭐 언제 사겠어? 이거 무조건. 이거 이럴 게 아니면 못 사, 이런 거. 이거 어때? 아, 이게 난 거 같은데? 이거 좋네. 아, 그거는 슈마케, 슈마케. 오, 대박. 사고 싶었던 거. AMG에서 나온 티타늄 집게거든? 고기 집게 하나 필요했었어.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캠핑샵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대요. 조동의 1위는. 활용도가 진짜 커. 겨울철에는 서큘 대신 쓸 수 있고 여름철에 선풍기로 쓸 수 있어서 사계절 내내 거의 갖고 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우리 장바구니 어디 갔어? 지금 캠핑샵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제품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는 크레머. 그리고 워낙 뭐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로. 텐트는 지금 노스피크 제품이 좀 판매량이 더 많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이 있지만 다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긴 한데 빨리 보자. 이거 마늘 구워도 괜찮지 않겠어? 좋다, 고기 좋다, 먹을 좋다, 때? 좋다. 오케이. 여보,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팁이 있는 거야? 아, 있지. 휴먼 찾았어. 우리 페이스템. 항상 빨고 다니나 말지. 꺼내가지고. 짠. 짠. 이 정도 준비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휴먼 아까 소이밀크 이제 곧 들어온다고 했잖아. 오늘 들어왔대. 지금 A7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근데 이거 안 되겠지? 아까는 뭐 소이밀크 떼탈 것 같다며. 텐트들이 다 어둡잖아. 그러니까 조금 밝은 거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뺄게. 이거 뺀다고 뭐 금액이 줄어드나? 아니, 그렇진 않은데 꽃찌개님들도 좋아하실 거야. 새 텐트가 어떤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 사람들이 뛰어오시고 막 난리 나니까. 아 진짜 흔들려. 아, 근데 워낙 구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근데 딱 어떻게 오늘 날이 또 판매하는 날이라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살 수 있잖아. 이런 기회는 또 없어? 이런 기회는 또 없어? 그치. 이것도 언제 또 우리 살 수 있을지 몰라. 구하기도 힘들어. 나는 내가 써보고 싶은 것보다 우리 꽃찌개님들 고민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 깨끗할까봐 이거 쓸 수 있을까? 먼저 써보고 어떤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사실 소이밀크가 조금 땡겼지? 색깔이 이쁘긴 이쁘더라고. 그치 그치. 일단은 그럼 예약부터 하자. 예약해놓고 조금 생각해봐도 되잖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면은 또 할인 받을 수 있잖아. 빨리 일단 빨리 하자. 모바일 상품권 구입 결제 누르고 지금 기존에 우리는 사용하고 있었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 10만원권짜리 10장인데 90만원. 그러면 우리 A7 10만원 더 할인 받고 살 수 있는 거. 연말 정산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대박이지? 비밀번호는 안 돼. 그러면은 전에 있던 곳까지 해서 127,100원이 적립이 됐어. 이 장갑 말고 랜턴으로 하면 안 될까? 어차피 하는 김에. 추마도 소이미클 갖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하고 싶어. 알았어. 이것도 넣을까? 아니. 총 얼마죠? 손이 조금 떨려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점이라 결제하기는 QR코드. 그러면 일단 내가 총 있는 금액을 다 써야 돼. 이게 한 달에 100만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영원 됐어. 아니 결제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요즘에 좋은 게 핸드폰을 주지 않고서도 결제가 다 가능하니까 이게 참 좋은 거 같아.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A7 호이밀크를 구해야 말두기상이야. 아 지금 좀 나 당황했어. 이거를 진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건 거 있잖아. 정말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만 번 생각한 거 같아. 이건 크림 그리고 레이븐 그레이 그다음에 소이밀크까지 요즘 나온 라인들은 새 모델 다 써보는 거라 뭐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꽃찌개님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정말 좋았던 방법인 거 같아. 100만 원까지는 10만 원도 할인을 받은 거잖아. 할인된 금액에 추가 할인되는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소상공인분들께는 수수료도 없이 가장 또 중요한 그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치? 이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된다. 근데 나는 정말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 꽃찌개님들도 재테크 집 근처에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가맹처가 있는지 다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내가 쓸만한 곳이 많다라면 충전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정말 최고입니다.
슈마 진짜 고마워. 내꺼 사러 가. 이게 큰 그림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비비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아빠? 불멍할 때 불에다 넣으면은 색깔별로 막 나오는 거야. 우와. 어때? 우와. 이뻐 안 이뻐? 이쁘다, 감성. 부,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에 캠핑 갈까? 가자, 터디.